아, 저 찍어서 많이 맞췄어요. 찍어서 많이 맞췄어요. 왜 찍어? 찍어서 일단 맞춰야 그래, 찍어서 일단 맞춰야지, 맞아. 자, 질문. 3번, 4번. 3번, 4번. 무언 몇번 틀렸어? 17번? 3번 볼까? 3의 12제곱, 예의 3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3제곱근 3의 12. 그리고 이거 나쁜 게 이제,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81. 그러니까 3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홀수가 3제곱근은 실수 이거 하나야. 얘 A가 지금 81이야. 근데 A의 4제곱근. 아. 그리고 3의 4제곱이죠? 네. 요 4제곱근이야. 그럼 여기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그것 중,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요거 있죠? 아, 어, 요거를 모두 곱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지. 4번? 4번도 봐봐. 주연아,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너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 더하라는 거야. 얘가 2야. 근데 4의 x제곱은 5의 y제곱은 10분의 1의 z제곱은 2. 얘가 k래. 사실 이거 주어주지 않거든요. 이거 안 주어 이거 원래. 근데 k라고 줬어. 그럼 이거는 k 했을 때 양변에 x분의 1 제곱하면 k의 x분의 1 제곱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양변 y분의 1제곱은 k의 y분의 1제곱은 5지. 뭔지 알겠죠? 또? 또 17번 해주세요. 17번 문제 볼까 그러면? 네, 17번 문제. 17번 볼게. 자, 잘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는요 200억 했을 때 그냥 200만 쓰면 안 된다. 무슨 얘기 알겠죠? 감점당해. 자, 어떤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이 2003년도에 200억 원이었대. 그러면 2003년도에 200억이야. 네. 그럼 200억은 2 곱하기 10에 몇 제곱? 5 제곱이 10만 원, 6 제곱 100만 원, 7 제곱 1000만 원, 8 제곱이 1억, 10 제곱이죠, 10 제곱. 그치? 네. 2 곱하기 10의 10제곱이야. 자, 그런데 한해 매출은 매년 15%씩 감소해. 매출이 전년 대비 계속 15% 감소니까 복리죠, 복리. 그냥 감소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2 곱하기 10의 10제곱에 1-0.15의 1제곱, 얘가 2004년도 매출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봤어? 2013년도. 몇 년이 흘렀어?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의 10제곱에 1-0.15. 요 계산하면 0.85죠? 0.85의 10제곱, 10제곱. 얘가 지금 뭐냐? 2014년도 총 매출액이야. 자,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래. 자, 이거를 t 이렇게 놓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t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못 구하죠. 양변 로그를 취해주셔야 돼. 잘 봐.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야. 그럼 양변을 산동극을 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10이니까 얼마야? 10 더하기 얘10 곱하기 로그 얼마야? 0.85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 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2를 0.3이라고 계산하네. 10이야. 10 곱하기 잘 봐. 자, 로그 0.85가 아니라 로그 8.5가 0.931이지. 그럼 로그 8.5에서 진수가 소수점 하나 왼쪽으로 갔잖아. 네. 그럼 로그 8.5인 0.93은 가수는 똑같고 수의 배열은 8.5나 0.85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얼마가 돼? 지표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로그 t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네. 이해갔어요? 자, 봐봐. 로그 8.5가 9.3이에요. 아, 0.93. 그러면 로그 85는 얼마야? 1 플러스 0.93이지. 수의 배열이 똑같으면 가수가 같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로그 0.85는 얼마야?
0.7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 얼마야? 1.3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지금 로그 T야. 자, 그럼 결국 이거 얼마죠? 0.6이죠. 아, 0.6이야. 0.07이죠. 아니죠. 0.07이 10 곱했으니까 0.7 돼서 나오지. 아, 네. 0.6은 아까 로그 2를 0.3이라고 했지? 네. 그럼 그거 두 배잖아. 그래서 얘는 2 로그 2야. 2 로그 2가 얼마야? 2 로그 4랑 똑같죠. 얘가 로그 T라는 거야. 그럼 결국 T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4 이렇게 되겠지? 응? 아, 얘가, 얘가 1.3이 아니구나. 어, 10.3이구나. 0.3 플러스 10이네. 요거 계산량을 좀 미안해. 자,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0.4지? 그럼 얘는 9.6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T가. 자, 9.6은 9 플러스 0.6이 2 로그 2죠. 맞지? 9 플러스 0.6을 0.3을 로그 2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0.6은 로그 2의 두 배니까 2 로그 2잖아. 네네네. 맞지? 이해갔어? 네. 자, 그러니까 얘는 9 플러스 로그 4야.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겠어? 아, 로그 4하고 로그 9는 원래 로그 10의 9제곱이지. 아, 곱하기 10의 9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T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T는 얼마다? 4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하나만 볼까? 또. 지표가서 공부해야 할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고생 좀 했어요. 자, 기각증 여기. 그러니까 타당 투명이에요.
안 오네? 아이스크림 사주. 나 와도. 뭐요? 다 오면 이제 마트 안 사줄 거잖아. 아이고, 마트 사줘야지. 나 편하게 입만 먹고. 난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 받지 않았어. 오늘 어디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